皆さん、こんにちは。여러분、일본의사과표현、어떤것을알고있나요?오늘은일본의사과표현에관해공부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待たせいたしました。お客様。はい。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はい。お決まりですか?銀だらの煮付け、お刺身つけてをお願いします。はい、銀だらですね。どうぞ。あ、すいません。세가지장면을보았는데요.어떤상황인가요?모두같은상황인가요?선생님이보기에는첫번째는서로부딪힌상황,두번째는종업원을부르는상황,그리고세번째는고맙다는말을하고있는것같은데요.그런데무슨말을하고있나요?어떤일본어를사용하고있죠?네,스미마셍이라는같은일본어를사용하고있습니다.어,이상하다.스미마셍이라는이일본어는죄송하다는말인데여러분혹시일본드라마나애니메이션을보면서왜일본인은항상스미마셍이라고사과를자주하지?라고생각한적은없나요?사실이스미마셍이라는말은상황에따라다양하게사용되고있습니다.그래서오늘은상황에따라다양하게사용되고있는일본어스미마셍의의미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오늘의학습목표입니다.여러분은오늘학습을통해서일본어스미마셍의여러가지의미를숙지하여자연스러운대화를할수있고스미마셍과고멘나사이와의차이점을알수있게될것입니다.일본어의스미마셍에는세가지의의미가있습니다.같은표현인데어떻게다를까요?먼저사과할때사용합니다.영상을볼까요?ちょっと待ちなさいよ!お姉ちゃんも待って!あんたたちみたいな人たちがいるからゴミ拾いしなきゃならなくなるの。タクが空き缶だと思ってるかもしれないけど死ぬほど迷惑してるのよ!まあまあまあまあ今日のところは悪かったよ。すいません。拾いなさい。はい。帰るわよ。遅くなってすいません。夢の担当戻りました。두사람이백사장에버려진쓰레기를줍고있는데지나가는사람이그옆에서빈캔을버렸어요.빨간옷을입은여자가화가나서캔을버린사람에게화를냅니다.이때이사람이죄송하다고사과를하고있죠?그리고두번째장면은귀가가늦어진것에대해죄송하다고사과를하는장면입니다.이때의스미마셍은우리가가장잘아는사과의뜻으로사용됩니다.두번째,다른사람에게말을걸때스미마셍이라고합니다.역시영상보겠습니다.이나이네.네.아,네.아노트를聞いてみる?응.아,すいません.あの、この辺に、あの、白くて、こう、もーんとした。すみません。日野先生いらっしゃいませんか?제일처음본영상에서음식을주문하기위해종업원을부를때스미마셍이라고말했던장면혹시기억하고있나요?그리고이번에본영상에서첫번째장면,잃어버린강아지를찾기위해서지나가는사람에게말을거는장면입니다.두번째장면은병원에서의사선생님을찾는장면이었어요.두사람모두스미마셍이라고했지만자막에서는실례합니다라고번역되어있습니다.이렇게스미마셍은죄송합니다이외에도다른사람에게말을걸때사용할수있습니다.세번째로고마움을표현할때사용할수있는데요.앞서본영상에서세번째장면은지우개를떨어뜨렸을때옆사람이주워졌죠.
이렇게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해주어서 미안하고 고마울 때 스미마셍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볼까요? 네, 여고짱. 오코스카이 どれぐらい もらってるの? 1ヶ月 5000円 です. 아, そう. これ 好きなもの何か買って? いえ、いただけません. 母に叱られます. 大丈夫よ。 洋子ちゃんはもう娘みたいなもんなんだから。 洋子ちゃんも家族だと思って甘えてね。 すみません。 いいのよ。 洋子가 친척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이때 すみません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들었나요, 여러분? 이때의 스미마셍은 자막에서와 같이 감사합니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미마셍의 다양한 쓰임, 이제 이해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영상을 보며 혹시 스미마셍이란 말이 스이마셍으로 들리진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스미마셍을 스이마셍 으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두 표현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표현 중에 스미마셍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어? 그럼 스미마셍은 언제 사용하나요? 이건 구어체, 즉 회화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발음을 해보면 알겠지만 스미마셍보다 스이마셍 쪽이 발음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회화체에서 스이마셍으로 발음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에도의 시타마치라고 하는 도쿄의 옛 상업지역의 사투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예쁘고 바른 표준어인 스미마셍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는 스미마셍이라는 바른 일본어를 사용해야겠죠? 여러분, 사과의 표현에는 스미마셍도 있지만 고멘나사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 표현 어떻게 다를까요? 지금부터 알아봐요. 스미마셍과 고멘나사이는 모두 사과의 표현으로 사용되고 한국어로는 죄송합니다 또는 미안합니다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선생님이 오늘 알려줄게요. 먼저 스미마셍의 한자를 보세요. 이 한자는 끝나다, 그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그친다는 말일까요? 바로 내 기분입니다. 잘못을 한 내 기분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잘못해서 단순히 사죄의 말 한마디만으로 자신의 죄송한 마음이 풀리지 않을 정도로 잘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고미짱, 너무 고무 나요. 도리엔상, 회계실의 お客様の連絡先までのあった名簿も一斉送信しちゃったってわけね。すみません。 佐藤さん、昔は名簿まで送ってたかもしれませんが、今は個人情報の取り扱いは厳重に注意しなきゃいけないです。申し訳ありません。小島さんもチェックすべきだったわよね。すみません。이 영상에서는 개인정보를 중요시하지 않아 업무상 큰 잘못을 한 경우입니다. 일본에서는 업무상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굉장히 큰 잘못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거듭하여 스미마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멘나사이입니다. 고멘나사이의 한자에는 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을요? 내 잘못을요. 그래서 이 고멘나사이는 잘못했어요. 근데 용서해주세요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해가 될까요? 쉬운 예를 든다면 당근을 싫어하는 어린이가 당근을 남기고 편식을 했을 때 스미마셍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고멘나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엄마, 당근 안 먹어서 미안해요. 근데 봐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될까요? 자, 영상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노 선생님 いらっしゃいませんか? 入るときはノックをしていただけますか? ごめんなさい。 先生は何時頃いらっしゃいますか? 入るときはノックをしていただけますか? ごめんなさい。 先生は何時頃いらっしゃいますか? どこで待てばいいでしょうか? 첫 번째 すみません은 앞서 본 영상이죠? 말을 거는 장면으로 한국어로는 실례합니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노크를 하지 않아서 주의를 받았고 고멘나사이라는 말로 사과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표현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앞으로 일본어를 계속해서 공부하며 다양한 영상을 접하고 많은 일본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두 표현의 미묘한 차이점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일본어의 스미마셍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스미마셍이란 일본어를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일본인이 스미마셍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우리 또 만나요. 미나상, 맞다네!